스트랜드 버그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트랜드버그 승채씨는 처음 하지만 사실 굉장히 어색해요. 네, 기어타임스 네. 지금 기타팀에는 상당히 익숙한 악기입니다. 이 스트랜드버그가 지금 승채씨가 하기 전에 우리가 기타로는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이번에 얼마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그 몇 년 전에도 저희가 스트랜드버그 모델들을 쭉 해서 한 7-8대 이상의 스트랜드버그 기타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쌓여있어요. 이 중에 저희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뭐였냐면은 스트랜드버그의 피치의 정확도. 그게 이제 스트랜드버그를 우리가 처음으로 와 이 기타 대박이다 라고 생각하게 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헤드리스라든가 어떤 이런 뭐 외관적인 스펙은 오히려 그 다음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 사운드의 그 스트랜드버그만의 그 영역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하이프레스에서만 치고 놀았거든요. 스트랜드버그 나오면 다 여기만 쳐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그냥 그게 뭔가 약간 그 나가 있는 게 우리가 기타 하이프렛을 들을 때 되게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사운드로 느끼잖아요. 근데 여기가 너무 딱딱 맞으니까 위화감이 막 드는 거야. 미디를 찍은 것 같은 딱 그 느낌 있잖아요. 절대 실제 기타에서 안 나는 소리. 그런 게 베이스에서도 좀 재현이 될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승채 씨가 오늘 처음으로 스트랜드버그를 치고 어떤 감상평을 남겨주실지도 전 되게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승채씨가 은근 이런 데서 좀 보수적인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 있어요, 조금. 요런 거를 딱 봤을 때 그냥 오 이거 괜찮네 신선하네라는 느낌보다 왜 이런 걸? 이런 게 좀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역시 그 의견이 궁금합니다. 날 잘 알아요. 그럼요. 네. 우리가 뭐 같이 악기를 뭐 얼마나 많이 만져봤는데. 자, 스트랜드버그 기타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최근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최근 거에 보우덴 클래식 6 트레몰로 모델에서 차가운 도시의 기타, 뭐 한없이 투명 기타 뭐 이래서 999 받았었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6 트레몰로 퀼트 메이플 자동 주행 기타, 뭐 땅땅하고 투명한 기타 또 9.0, 9.0. 그 다음에 스탠다드 6 트레몰로 메이플 플레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네, 많이 했어요. 후끈하고 반투명한 기타, 뭐 볼드, 보덴, 블루 이랬어 9, 9.5, 9.0 뭐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했던 프로그 이거 프로그 6랑 프로그 7 다 했었거든요. 그때도 다 9.0, 9.5에 아주 높은 점수들을 받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트랜드버그를 이제 승채씨가 처음으로 오늘 리뷰를 해볼 거잖아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을 알려드리자면은 헤드리스의 가장 유명한 브랜드는 스타인버거죠. 스타인버거. 네, 그러니까. 이거랑 스트랜드버그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완전히 다른 브랜드다. 스타인버거는 사실 요 모양보다 요렇게 좀 진화되어 있는 그 스트랫에 가까운 모양보다는 조금 막 네모난 거, 그냥 사각형, 뭐 아무것도 없는 그냥 뼈대만 있는 뭐 도시락 같이 생긴 거, 빗자루 같이 생긴 거, 뭐 이런 게 좀 많았어요. 근데 요 이제 스트랜드버그 같은 경우에 좀 화려하게 어느 정도 헤비 쉐입을 갖추고 있는데 그때까지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기타 디자인은 악기 디자인은 파커였거든요. 아, 파커요. 그렇죠. 파커 막 이렇게 돼 있고, 네. 근데 스트랜드버그도 만만치 않다. 이게 지금. 자, 이게 스타인버거는 네드 스타인버거라는 미국 사람이 만든 브랜드로 1979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이 스트랜드버거는 스웨덴 사람입니다. 올라 스트랜드버거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적이고 뭐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단지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이건 2007년도에 설립된 브랜드로 얼마 안 된 지금 네, 역사를 갖고 있는데 상당히 독특한 세계관 때문에 많이 유명한 지금 상태의 브랜드가 됐죠. 네. 스트랜드버그의 가장 장점인 피치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해 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케이스도 좀 보여드릴게요. 케이스 되게 이쁜데. 요게 베이스가 우리가 좀 큰 베이스는 115 막 이렇게 가잖아요, 크기가. 맞아요. 근데 얘는 지금 길이가 전장이 101cm예요. 101cm.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적인 기타 케이스 같은 느낌 있잖아요. 딱 그냥 기타. 기타가 보통 우리가 100cm 정도 되는 기타 넣으면 딱인. 그죠? 스트랜드면 딱 좋은 크기네, 기타. 예. 그래서 이걸 메고 있으면은 누구도 베이스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네, 이 브랜드를, 기타라고. 네. 아, 이 브랜드를 알아도 베이스라고 생각은 못하겠다. 네, 스트랜드버그를 근데 이제 기타를 거. 치잖아요. 기타는 기타 길이 자체가 80cm 막 이래요. 이거보다 더 조그맣습니다. 뭔가 미니 기타 넣어놓은 것 같은 그런 사이즈. 근데 이제 베이스 케이스 되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기타 케이스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타는 그러면 비행기 타고 들어갈 수 있겠다. 우와. 그렇죠. 이거 뭐 베이스를 비행기에다가 넣는 것도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뭐 알아보면 좀 비슷한 언저리일 것 같은데. 네, 베이스는 들고 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일반 베이스 웬만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요거 한번 알아보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기타 케이스랑 거의 비슷한 크기입니다. 우와. 네, 스트랜드버그의 베이스 보우덴 베이스 프로그 4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이 좀 사악해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격이 비쌉니다. 374만 9천 원. 사실 거기에 충격을 좀 받았어요. 기타도 200만 원 전후의 가격대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것도 이제 뭐 비싸긴 비싸지만 그래도 그렇게 충격적인 가격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건 좀 충격적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충격적이에요. 네. 374만 9천 원. 야 이거 너무 비쌉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네, 전장은 101cm, 무게는 2.77kg고요. 두께는 41mm, 12프레트 뒤뚤레는 78mm입니다. 탑에는 플레임 메이플 탑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디에는 체인버드 스원프 애쉬입니다. 세미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4개에는 로스티드 메이플이 사용이 되어 있는데 12겹의 카본 파이버 네, 강화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인듀어 넥이라는 이 굉장히 독특한 요 이 각진 형태의 넥이 구조가 처음에는 되게 뭔가 딱 잡았을 때 뭐야 이런 느낌인데 치다 보면 또 은근히 적응이 금방 됩니다. 신기해요. 잘 잡혀요. 네. 그리고 헤드머신 앞쪽으로 와서 보시면 트러스 여기 있고요. 헤드머신의 스트링락. 그러니까 이거는 베이스 그 줄을 양쪽 뭐 엔드볼 필요가 없고 더블볼 필요가 없고 그냥 잘라갖고 이렇게 끼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로 프렛이 존재하죠. 네. 좋아요. 네. 요 너트는 그라파이트 재질이고요. 너트 너비는 29.2mm라고요? 되었어. 사선으로 한번 잡아봐. 40. 자, 너트 너비는 뭐 어떻게 재야 될지 모르겠어갖고 저희가 뭐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해본 결과 그냥 이 길이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 대각선 길이가 40 나옵니다. 40. 어떻게 뭐 어디를 재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 네, 지판은 에본이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20인치 508mm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여기 이제 멀티 그거니까 멀티 스케일이니까 838mm에서부터 짧은 데가 그리고 긴 데가 876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쪽을 재면은 838, 위쪽을 재면 876이 나오는 거죠. 프렛은 24 전버 프렛이고요. 그리고 프렛은 7프렛에서 중립이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서부터 1, 2, 3, 5, 7이잖아요. 7프렛에서 딱 이렇게 네. 아 그렇죠. 거기가 7프렛이죠 여기가. 네, 7프렛에서 이 직각을 이루게 됩니다. 나머지는 여기서부터 부채꼴로 요렇게 요렇게 누워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와이퍼처럼 움직이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픽업은 커스텀 노드 스트랜드 빅 릭 험버커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역시 누워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푸시풀로 액티브 패시브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픽업 블렌더 3밴드 이퀄라이저 이렇게 있습니다. 네, 브릿지에는 스트랜드버그의 EGS REV2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까요? 지금 액티브 상태입니다. 액티브 상태에서 픽업 툴 다요. 아주 힘 있죠. 지금 중립인데 저음 풍성하고 깔끔합니다. 사운드 앞에 픽업이요. 연주가면 어때요? 좋아요. 약간 어이없죠. 진짜 친해서. 진짜 되게 신기하다. 네. 이거 되게 뭐지 이거 막 이러면서 치게 된다니까. 되게 모양 안 보면서 치고 싶다. 와. 여기 좀 브릿지 좀 픽업인가요 여기? 네, 브릿지 좀 픽업. 네, EQ도 좀 한번 네. 만져서. EQ는 여기 이게 하이고요. 네. 하이 다 올린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네, 하이를 주면 좀 더 선명한 그런 스트레이트의 특성을 잘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로우가 네. 지금 안 올라간 건데 이래요, 로우가? 안 올라갔어요. 지금 중립이에요, 다. 네. 네. 자, 미들을 다 올려볼게요. 네. 미들 사운드 좋네요. 되게 듣기 싫은 부스팅이 안 되고. 미들 빼면요? 미들 빼면? 이거 미들 빼고 베이스랑 하이 올려가지고 V로 만들면 장난 아니겠네. 더. 우와. 네. 슬라이드 피드 되게 좋구나. 야. 그 깔끔한 게 가장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베이스를 네 많이 다 올려서요. 네. 네, 한번 들어보죠. 오우 야 건물은 들려. 오우 진짜 여기 벽 울리네요 이거. 베이스 상당합니다. 아, 지금 여기저기서 막 드르륵 소리 나요 지금. 네, 이렇게 되고 네. 다 빼면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거 슬랩하기는 약간 승채씨 말로는 네, 좀 어렵다고 네, 하는데 여기 이렇게 있는데 좁아가지고, 네. 슬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케줄이 살짝 걸려요. 네, 네. 감안해 주시고
다운스 잘하시네요. 네. 자, 네. 그럼 이번에는 네. 하이피치 쪽에서 네. 코드를 잡아볼게요. 아주 높은 코드를. 네. 이것이 바로 스트랜드버그의 힘입니다. 아, 이번에도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네, 근데 그 위의 영역이 있어요. 약간 네. 위인 것 같아. 정말 이 충격적인 피치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그 피치 안 맞아서 나오는 그 꿀렁꿀렁한 느낌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근데 이게 딱 원래 쳤을 때 딱 터치했을 때 그 이게 좀 떨리는 게 좀 있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그렇습니다. 하이 쪽의 연주 안정성은 정말 타이추종 불허하는 브랜드죠. 뭐 리버브 섞으면 어떻게 되지? 네, 손 좀 메이킹 하셔. 뭔가 꽉꽉꽉 찍어주는 느낌이죠. 아, 이거 자코 한번 해주시죠. 자코 피치가 잘 맞으면 어떤 느낌일지. 하모니 스플레이 같은 거에 특화가 되어 있다. 좋습니다. 자, 잘 들어봤고요.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네. 아, 패시브 소리. 패시브 소리 한번. 아, 네. 네. 패시브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패시브 소리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자, 패시브 이렇게 되면 땡기면 되고요. 이렇게 되면 네. 오는 거 없고 자, 픽업 블렌드만 먹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 볼게요. 픽업 둘 다 하고요. 네. 자, 앞에 픽업. 와, 자, 뒤에 픽업이요? 좋습니다. 피치가 떠는 대로 나오네. 네. 네. 자. 미디. 네. 자, 그러면 다양한 주법으로 쭉 모니터 해볼게요. 네. 자, 원, 투, 쓰리. 좀 블루지한 느낌의 다운 진행 네. 발라드 한번 블루스 발라드 독특한 감성. 제가 중간에 이걸 한 뒤에서 코드를 한번 잡았었거든요. 건반이랑 딱 맞는 네, 거. 해봐. 뒤에서. 야 이거 전혀 아, 그러게요. 네, 베이스가 미드를 다 잡고 있는데 위화감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개의 느낌이 별로. 피치가 조금만 흔들려도 그 미드를 다 잡아먹는 느낌이 들 텐데 와 이건 좀. 와 놀랐습니다. 뒤에서 살짝 네. 네. 좋아요. 네.
자, 이렇게 보우덴의 베이스 프로그 4 모델 같이 열심히 리뷰를 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같은 반주로 프로그 5까지 모니터를 해볼 겁니다. 사운드 네. 자체는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첫인상이 어떻게 승태 씨한테 굉장히 좋았을지가 네, 기대가 되네요. 한주평 정리해 네. 주시죠. 네. 한주평 하기 전에 좀 악기에 대해서 네네, 좀 처음 친 거라서 네네. 처음 친 거라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넥감은 펜더류만 치시던 분들은 네, 처음에 굉장히 어색합니다. 근데 저도 지금 처음 쳤는데 그거예요. 금방 익숙해져요. 그리고 그건 단점이라고 보면 맞아요. 힘들고 근데 이게 뭐 각졌다고 막 이렇게 막 각졌다고 해서 그걸 단점으로 보고 이상할 것 같은데 금방 네, 적응돼. 아니에요. 네. 그리고 코드 잡을 때도 이게 이상할 것 같은데 굉장히 편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편해서 일단 악기에 대한 평은 그 첫 느낌은 굉장히 좋았고 네. 제 한 줄 평은 피치 AI. 피치 AI. 아 그렇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AI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네. AI 피치? 네. 네. AI 뭐 AI 피치. 네. 저는 뭐 기타의 그런 장점이 베이스에도 고스란히 잘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타나 베이스나 스트랜드버그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스트랜드버그의 특징이 잘 묻어나는 그런 퀄리티였습니다. 저는 사실 스트랜드버그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기타에 비해서 베이스 가격이 좀 너무 높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높아요. 네. 높긴 높아요. 네. 그리고 저는 뭐 워낙에 좋아하긴 합니다만 이 가격은 반영을 좀 안 할 수는 없겠네요.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점수 몇 대면? 전 9.0입니다. 네, 오히려 승채 씨가 의외로 점수가 잘 나왔어요. 9.0, 네. 8.5. 왜냐하면 전 스트랜드버그를 너무 좋아하기는 하지만 스트랜드버그를 기타 쪽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기타 쪽에는 200만 원 전후에도 괜찮은 모델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격에서 저는 좀 뭔가 좀 너무 세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승채 씨는 이번에 처음 봤는데 가격은 비싸긴 하지만 기타가 그만큼의 가치가 네, 있다라는 가치가 생각이 있는, 드니까 네, 오히려 좀... 점수적으로 좀 몰아주셨고 네. 저는 이제 좀 기타에 비해서 확실히 센 느낌 때문에 조금 낮추기는 했는데 그래도 다음 시간에 이제 5현의 잠깐 피치가 이 정도인데 5현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되게 궁금한데 5현 피치가 그래서 만약에 5현이 잘 나오면은 저는 뭐 여기선 점수를 좀 올릴 의향이 와, 있습니다. 우와, 자 다음 시간에는 4현에서도 놀랐지만 5현도 과연 또 이만큼 놀릴 수 있을 것인가 보우덴 베이스 프로그 5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트랜드버그 계속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키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